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섯119의 김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보통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는 야누스라든가 길박사와 하이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격이 존재하는데 그 성격이 너무나 상반된 그런 걸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변태 같기도 하고,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요즘 최근에 코인 시장도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코인 시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안 좋습니다. 정말 다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코로나 시대 때 너무 급격하게 자산이 상승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빨리 오른 만큼 그 반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주고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코인 쪽이 더 반등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 시대에는 확실히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게 가상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코인 머선119도 원래는 좋은 코인, 상승할 코인 이런 것들을 좀 집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상황이라든가 세계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재미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갈 자리가 마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정말 좋은 코인, 앞으로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코인, 가치가 있는 코인, 근본 코인들 이런 거 위주로 다시 방송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참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대로 다른 알트코인들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시장이 좀 불장이 됐어요. 좋은 장에 있으면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좀 따라가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들어봤죠?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미넌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알트코인들이 급등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40을 깼었죠.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어지러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시장의 주도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 가상화폐의 성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채굴, 개발, 그 다음에 뭐 매매까지 모든 게 중국 위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은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채굴을 금지시키고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한 모든 권리를 미국이 다 가져왔거든요.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1위가 미국이고요. 거래량 1위도 미국이고요. 매매 1위도 미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모든 가상화폐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들잖아요. 추가로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뱉어내는 코인들을 싹 걷어들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거 보시면은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는 그 비트코인의 모든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화 시킨 건데 그걸 보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물량을 미국 시장에서 흡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지속되고 난 다음에 상승이 일어나겠죠. 오늘 주제 비트코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중성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성질을 뭔가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이중성을 지닌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역사가 길지 않아요. 길어야 10년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가 않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몇백 년이 지나왔으므로 그간에 계속 정의가 확립되었고 이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한 성격이 있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경기가 좋으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간다. 다소 선행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칙과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의가 원치가 않아요. 아직까지 태어난 지 오래되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성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2010년대 미국 금융 글로벌 위기 그때부터 발전이 시작된 자산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이 모여있는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금융으로. 주택 부실화에 따른 은행들의 연쇄 하락, 연쇄 부도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달러화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정말 전 세계 증시가 엉망이 됐거든요.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달러 쟤도 못 믿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난 이 위기이기 때문에 달러 못 믿겠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금리 시대에 태어나서 저금리 시대에 살아온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금리 시대를 겪은 적이 없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안 가본 길이란 말이죠. 아무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상화폐라고는 하지 말 자체가 가상화폐예요. 근데 요즘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아요. 요즘은 크립토커넨시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라고 많이 씁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외국이나 좀 그 지식인들은 암호화폐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면 실제로 현금화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현금화가 매우 쉽고 그리고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ETF도 나왔고 많은 기관 투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다만 언제든지 무용지물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뭔가 결제를 직접 한다든가 이걸 뭘 산다든가 정말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자산으로 인정받지만 화폐 가치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비트코인 인식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시장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못해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화폐인가? 어, 화폐다. 그냥 자산인가? 어, 자산인가? 어, 가상자산인가? 이렇게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증 편증을 가지고 자꾸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착각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투자 심리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기 가장 강한 게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솔리드 자산이 아니라 솔리드 에셋 말 그대로 형태가 갖춰져 있는 자산이 아니라 멘탈 자산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을 지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가진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항상 비트코인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 첫 번째,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돌려 얘기하면은 달러를 대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바로 이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가격 변동성이 크기에 아무도 잘 안 할 뿐이지 실제로 화폐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달러를 잘 쓰지 않는 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은 나라들은 달러를 잘 수급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죠. 근데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달러가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차라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그렇게 순환시키는 경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얘기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신뢰성은 없다. 두 번째, 비트코인의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메리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계가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의견 다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왜 비쌉니까? 뭐 드비어스사가 광고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채굴량이 굉장히 적어요.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누군가는 계속 수요가 있는데 채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이게 바로 희소성인데 비트코인도 이런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런 희소성이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해져 있는 양을 모두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1000개 중에 900개가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100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 그 10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개에 따라서 나머지 900개의 가격이 결정돼요. 그 100개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주머니에 있던 900개들이 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떡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과거의 경험 있죠? 바로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거래 절벽이 오게 되면은 누군가가 던지게 되죠. 그럼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채굴이 90% 정도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10%가 남아있는데요. 이게 다 채굴 된 다음에 아마 좀 검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 비트코인은 과연 안전자산인가? 투자자산인가? 여러분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은 안전자산 말 그대로 금, 달러 가치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위험해져도 충분히 돈으로 환금 가능한 게 안전자산이고요.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도 크지만 하락도 커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안전자산일까 투자자산일까? 디지털 골드라고 하죠.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불안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아, 이게 안전자산 맞나? 투자자산 맞나? 헷갈려하는 거죠. 과연 비트코인은 나스닥, 빅테크 종목과 커플링하는가, 딥커플링하는가? 이게 굉장히 요즘에 이슈입니다.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 있잖아요.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 구글 이런 회사들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종목이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진다는 거는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비트코인이 그동안 올랐을 때 보면요, 나스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스닥이랑 커플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 디커플링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쫓아다닌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쫓아갈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자체 움직임이 생기면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트코인 이중성이죠. 나스닥이랑 같이 가고는 있지만 언제 딸이 갈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가장 혼자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글로벌 위기 시에 비트코인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1980년대 초반에서는 있었던 석유 파동, 그리고 전쟁, 아니면 또 팬데믹과 같은 국제적 문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정말 그것도 결론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전쟁이 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달러나 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 금 글로벌 위기가 가고 있는데,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때는 글로벌 위기 때 올랐어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주식시장보다 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약간 경제가 좀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중성이라는 거죠. 원래 지금 같은 시기에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왜냐면은 주식과 부동산 지금 투자해봤자 돈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좀 돈이 몰려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현상은 꼭 비단 비트코인에만 나온 게 아니라 금도 지금 금 가격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금리 오르고 그러면은 안전자산들이 올라야 되는데 금 가격은 안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성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정말 오늘은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코인에 대해서 전문가인 만큼 그래도 비트코인 투자, 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아까 누님 말씀드렸지만 1번,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주식, 부동산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 카카오 뭐 고점에서 지금 반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전체 시장 자체가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팬데믹 때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냉각하고 있죠. 원래 여러분들 냄비, 양은 냄비라고 하죠. 빨리 끓은 만큼 빨리 식어요. 그런데 지금 양은 냄비처럼 상승이 나왔다가 식어버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버블에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블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버블의 끝은 터져봐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버블이 터진 수준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버블에 태우는 게 가장 돈을 버는 방법이고, 버블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에 금리 인상 이후에 모든 자산을 다시 버블이 낄 겁니다. 근데 그 버블이 가상화폐 위주로 가장 많이 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한 몇 안 남은 사다리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뭐 땅, 주식, 그런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시대입니다. V4 빈익빈도 그렇고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코인 투자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밀고 있어요. 코인을 밀고 있어요. 중국에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와가지고 미국 정부, 미국 기업들, 미국 국민들이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달러와 비트코인 둘 다 기축통화의 두 개가 될 수 있는 두 개를 모두 자기 걸로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진통은 있겠지만 미국이 하기 때문에 절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대에 달러를 제외하고 석유나 금 다음으로 안전한 자산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세계가 전쟁이 나고 뭐 기아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 가장 믿을만한 게 에너지라 달러, 금 이 정도밖에 없는데, 금은 이동시키기 힘들죠. 암호화폐가 세계 금리 인상 시대 세계가 오른다면은 오히려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르면은 그 추진력, 중력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만 저점을 잡는다면은 뭐 차 키가 바뀌고 집 키가 바뀌고 와이프 성격이 바뀝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에 올라타면은 정말 크게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서 잡지 마시고 상승하기 시작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팔 때는 정확해요. 정말 신문, 미디어,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모든 것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 그때 고점인 겁니다. 근데 요즘 얘기 안 나오죠? 그만큼 저점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같은 선물거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나 국내 주식과 비교하면은 선물거래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상승장에도 거래하고 하락장에도 거래할 수 있는 선물거래를 한다면은 오히려 오르나 내리나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신다 보면 여러분도 상당히 좀 트레이딩하는 공부가 될 것이고 적은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 가능하니까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한다면은 절대로 절대적 기준이나 가치 측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스닥 따라간다? 그럼 난 나스닥 따라보고 비트코인을 살 거야. 그러면 안 되고요.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투자 심리,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금의 이중성이 어떤 분위기인지,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이런 것만 감지만 잘해도 충분히 바닥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온체인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지표들이 여러 회사들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청산맵, 또 CVD, 파이어맵,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정말 쏟아져요. 그런 자료들에 의지하다 보면 크게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나온 얘기가 온체인 데이터는 상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거래들의 지표는 상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온 두 달 됐거든요. 근데 지금 두 달째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 의지를 해야 되는 게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미증시 따라가다가 내일은 미증시 폭락하는데 비트코인 혼자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와 엮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알트코인에 굉장히 좀 목숨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트코인이 지금 변동성이 없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알트코인으로 정말 무식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자체도 알아야 되고 비트코인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필요한 연산 과정이나 사고 과정이 두 배나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무리 올라도 비트코인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알트코인을 너무 과감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보시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때 이제 알트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린 분들은 힘냅시다.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역사상 하락했다가 다 항상 그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의 저점이 정말 역사상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은 투자자산으로 크게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 돈 많이 필요해요. 주식은 변동성이 적어요. 가장 적은 자산으로 크게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아직까지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조정은 3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어요. 3월의 첫 금리 인상 시점.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항상 예상을 하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이라는 거는 아 이제 비트코인 저점인가? 좀 사올까 예상하지 말라는 거고 저점 이후에 비트코인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요. 여러분의 흐름이 보일 겁니다. 모든 지표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해요. 그때가 이제 상승 시작이거든요. 그때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이제 바닥일까? 이렇게 예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은 저도 계속 눈여보고 있고 저희 코인 머선일리그를 통해서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는 사세요 하고 아직까지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현금 보유를 통해 가지고 정말 타이밍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항상 보면은 언제 사냐가 가장 중요해요. 뭘 사냐보다 언제 사냐.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지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비트코인이 어려운 상황, 이중성,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비트코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이중성이 비트코인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대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항상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중성이기 때문에 상승의 하락에서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면 다 명분이 돼요. 때문에 이런 이중성은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산의 가치를 좀 잘 알다 보면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코인 머선일이고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